야, 비가 엄청 내립니다. 오. 천둥도 쳐요. 오. 짬뽕 한 그릇 더 해봐야죠. 어? 우선 많이 뵌 분들이. 어, 안녕하세요. 같이 짬뽕 먹으러 왔어요. 자, 하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제주도로 잠깐 내려왔거든요. 제주도 내려와서 오늘 제 친구, 흑백님 백돈 친구가 또 괜찮은 짬뽕집 하나 있다고 좀 알려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백돈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술 한잔 하고 해장할 겸 너무 좋은 메뉴니까 짬뽕이. 그래서 한번 같이 먹으러 왔는데 여기 특이하게 여기는 또 닭짬뽕을 좀 준다고 하거든요. 다른 어떤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닭고기만 해가지고 이거 좀 짬뽕을 준다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찍어도 될까요 혹시? 예. 이 광경이 너무 웃겨가지고 다들 이렇게 찍고 있는 게 와 신기해. 너무 재밌다. 먹기 전에는 양념치킨 같은 느낌이 날까? 생각했는데 튀김옷이 다르구나. 치킨 튀김옷이랑 다르게 네, 튀김옷이 약간 얇고 먼저 씹었을 때 닭고기 씹히는 그 고기식감이 좀 더 많이 나요. 어, 괜찮은데? 와, 되게 부드럽다. 네. 아, 되게 부드러워요. 닭다리 쌀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밥 어디 있는가요? 네. 아, 매운 짬뽕 고춧가루. 아, 매울 것 같은데? 아, 그냥 고춧가루. 짬뽕 고춧가루가 엄청 매운 고춧가루. 야, 이게 처음 딱 비주얼이 닭고기 국물로 된 그 짬뽕 위에다가 후추 딱 뿌려진 게 딱 보이거든요. 닭고기 국물에 후추까지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 없겠지. 면이 좀 더 가늡니다 또. 면이 가는 게 기스면 면보다 조금 더 굵은 면발이거든요. 면 좀 막 찰기가 엄청 많은 그런 거보다는 좀 부드럽게 좀 씹히는데 자. 아. 진하다. 일단 닭고기 국물도 육수 진한 게 느껴지고 해산물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채소 종류 시원한 맛도 내고. 아, 닭고기 살. 국수랑 콩나물이 섞여 있나?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 해장이 딱 되는 느낌. 국물도 진한데 깔끔하고. 이 고기 넣은 거보다 더 그런 것 같아. 닭고기. 마이가 고춧가루 하니까 더 넣으니까 훨씬 난디? 응. 칼칼해 이거.
이건 짬뽕 밥으로 먹어도 맛있겠다. 자, 요건 밥 말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밥을 안 말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익힐 것 같아. 모자가 높게 해가지고. 모자는 모르겠고 눈썹 보고 알아맞힌 사람. 아, 눈썹이요? 개인적으로 짬뽕 면보다 짬뽕 밥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물이 아, 진한 이 국물 느낌에 아, 근데 이게 짬뽕보다 밥이 더 비싸네요 기본적으로. 밥짬뽕 밥 밀보다 쌀이 비싸더래. 밀보다 쌀이 비싸요. 아, 쌀이 싼가? 근데 어디든 예전부터 다 짬뽕보다 짬뽕 밥이 좀 더 비싸. 네. 있었어. 그래요. 아니 옛날 짬뽕 밥은 계란 같은 거 딱 넣어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상면 밑에 깔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귀찮으니까 그냥. 그 그때 당시에 간 거는 요 느낌이랑 엄청. 얘가 병맥을 유지하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아. 레트로 백종원님이 신생 제품이시니까 기억이 나서. 짬뽕. 사실 레트로를 갖고 오신 거죠. 이거 들어요. 자, 소란 선생님들 이제 해장했으니까 소란 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해장 영상 여기서 마무리.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아, 열받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한 3분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한 5분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5분은 나오겠다 얘기했어. 짧게 가도 되죠.